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문제. 나눠준 문제는 거기 일본은 뭐 일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의 일정상을 뭐라고 기록하고 그 식별부를 기록하면 그 등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물건변동 효력이 생긴다고 X를 안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2번은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표. 자 이전등기란 단어가 보이고 앞에 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면 다 뭐라고 언제나 뭐라고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서 맨 끝에 가능하다 그랬죠?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용의물건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는 안 된다니까요. 이전등기 저당권 안 된다. 당연히 공유지분 얘기하면 공유지분 가능하다는 뭐예요? 용의물건 안 되죠? 공유지분에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무권대리인 동그라미 무권대리. 무권대리인 나오면 무대가 사익감으로 무권대리인 맨 끝에 뭐라고? 유효, 무권대리인 유효. 그 유효가 보이고 만약에 더 시간 나오면 앞에 뭐라고?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단어를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무권대리인 나오면 유효. 그 다음에 6번에 위조 동그라미 위조. 위조 나오는데 맨 뒤에 뭐라 했어요? 절대 무효로 보는 게 판례다 하면 친다니까. 절대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어요. 유효할 수도 있다니까. 위조 유효. 그 다음에 그 7번에 중간세납 등기는 유효하나 증여매매 나오죠? 증여매매도 유효해요. 증여매매 유효. 중간세납 등기 토지거래 무효. 중간세납 등기는 그냥 유효.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예요? 무효. 증여매매 뭐라고? 유효. X. 그 다음에 자 8번에 뭐가 써 있냐면 등기가 있으면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죠? 추정이에요. 근데 그게 부동산 표시는 추정 효력이 없다 그랬죠? 부표가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추정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판례는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는 추정적이 인정되며 왜? 하여튼 인정한다 그러면 뭐가 아니면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하고 보존등기 사망자 아니면 다 인정하는 거야. 자 인정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뭐예요? 반대 징구에서 추정을 깰 수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맞다. 그 다음에 그 10번은 순위확정적 효력에 있어서 권순위는 자,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같은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에 순위번호예요.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다른 거가 접수번호죠? 그래서 X.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런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그 맞는 얘기다. 자, 구분 건물 대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구분 건물이에요. 이 구분 건물이 지금 한 10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갖고 듣질 못합니다. 일단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고 만약 오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괴로웠는데 한 번 더 이해를 좀 해보자. 이해나 좀 해보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등기소 등기관은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니까 자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어디 등기부 보자. 등기부 자 등기부 보시면 내 페이지에 자 여러분 책 그 등기부에 대해서 자 40 뭐예요 45페이지인가 45페이지 자 44페이지 등기에 관한 장부 문제 등기부 나오죠. 자 등기부 이유는 이제 등기부는 쌍가리부는 등기부는 맨 끝에 뭐라고 이거 편성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뭐라고 편성하는 거예요. 편성. 등기부는 뭐 한다? 편성한다. 등기부는 편성하는 거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부 나올 때 이 토지 등기부는 이 땅 지번 순서대로 뭐예요? 편성을 합니다. 철해 놓는다는 게. 왜?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항상 신청서에는 자, 그 토지는 뭐예요? 지번. 건물은 대지 지번을 쓰니까 항상 일처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철해 놓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토지가, 이게 지번이 뭐예요? 이렇게 번호가 1번, 2번 뭐예요?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땅 지번수대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예요. 편취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뭐예요? 땅 위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죠? 근데 땅 위에 있는데 건물이 뭐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여러 동 있죠? 이렇게 여러 동. 그럼 대지 지번은 4번이니까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은 다 똑같죠? 근데 이 건물에 뭐가 필요해? 이제 순서가 필요하죠? 건물에 순서가 필요하면 여기다 건물에다가 뭐예요? 뭘 써놓죠? 거기다 벽에다가? 그 써놓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동을 뭐라고 얘기해, 그게? 건물 번호. 뭐라고? 건물 번호. 건물 번호예요. 그리고 건물 번호가 있어서 그 건물 번호 순서대로 철회겠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건물 번호는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등기부에만 있는 거야. 건물 번호 어디에만 있다고?
등기부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등기부에만. 자, 그래서 이 등기부는 편성한다 이해되시고 그다음에 그 등기부의 편성이 물적 편성 양위자 하죠?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는 뭐라고? 등기부는 뭐예요? 이렇게 물건을 중심으로 물적 뭐 한다는 게 물적 편성주의다 이게요. 그래서 누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 세종시에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을 뭐 했다는 게 아파트 취업 그 부동산 취득했다죠. 어?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조초원에 있는 등기소에 있다는 게 조초원에 있는 등기소에 절대 서울에 있는 그 주소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인적이 아니라 물적으로 등기부 편성한다. 그리고 이 물적 편성지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만약에 뭐 이렇게 단독 주택이 있으면 이 단독 주택 하나에다가 일 부동산에 대해서 뭘 둔다는 얘기니까 일 등기 기록을 둔다. 일 부동산에 뭐라고? 일 등기 기록을 둔다. 일 부동산에 일 등기 기록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뭐예요? 땅 위에 있으니까 이 토지도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기록이다. 그래서 하나의 기록은 이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을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을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 위에 일동 건물 내부를 이게 토지 위에 일동 건물 내부를 자, 이 내부를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독립성. 그럼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을 갖췄죠? 그러면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과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건물과 뭐예요? 구분되어 있고 외부는 출입구 있죠? 여러분 학원 올 때 내 집 문 열고 나왔어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왔어요?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게 이용상 독립성이야. 그럼 이렇게 내 집 문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용상 독립성이다. 그럼 첫 번째 자 우리가 자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시험 볼 때 자 첫 번째 볼상이 뭐냐 이렇게 첫 번째 볼상이 이 첫 번째 볼상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뭐예요? 할 수 있다 얘기지. 말을 바꾸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러면 틀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 구분 건물을 자기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 놓고 임대사업을 하면 되고 돈 없으면 뭐예요? 나눠갖고 뭐예요? 분양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서 하여한다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러면 틀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어디는 이 등기법에서는 이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안 나와요. 워낙 낼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나오면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해만 하라는 게. 그 지적에서는 뭐라고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해서 칩지면 토지를 꼭 뭐에 분할하여한다 의무가 생기니까 그 하여한다고. 여기는 하여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여기서만 하나씩 나오니까 예, 하나씩 나오는 건 뭐예요? 특징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지 않죠. 그때 두 번째 불상이 뭐냐 이게 두 번째 불상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그냥 하나의 부동산의 하나의 기록이죠. 근데 84년도에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큰 건물 내부에 있는 요 하나하나를 일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하나를 팔 수 있다고 만들어 놨죠. 구분 건물로.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한동 판다 그래. 아파트 한 채 판다 그래. 아파트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한 채지. 한동 팔으면 그건 재벌이지. 학원 오지도 말어.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한 채 판다 한 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팔 수 있는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민법 선생님은 뭐 우리 민법 교수는 절대 뭐예요? 구분 건물이란 말을 안 써 다 뭐라고 집합 건물 소유미 관리에 관한 법 집합 건물 하지. 근데 저는 등기법 시간은 뭐예요? 요거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다 모아 쓸 수 있으니까 그 물건 면적이 객체가 되니까 등기법에서 접근할 때는 뭐라고 구분 건물이란 말을 더 많이 쓰자. 그런 얘기 지금. 그 법 따라서 이제 뭐예요? 용어가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이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큰 일동 전체 표제부 있죠? 일동전제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1호,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1호, 아 1025, 그 다음에 뭐라고? 2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25 있죠? 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자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 만들고 갑구 일구 만들어서 이렇게 통째로 다 묶어놓고 묶어놓고 뭐예요? 이 묶어놓고 이걸 다 뭐라고? 1등기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일부 몰조각한 건축업자가 일부 몰정확한 건축업자가 어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준공검사 떨어지면 옥상에다 뭐라고 옥탑을 줬다 옥탑을 이렇게 옥탑을 줘놓고 이 옥탑을 뭐 했어요 분양을 해버린 거야 그 옥탑을 취득한 사람은 뭐예요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재건축할 때 뭐가 없어요 이거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 사회적인 신문에 계속 옛날에 막 그냥 문제가 생겨갖고 그 땅에 집은 없다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국가가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자, 공시인을 가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101호를 사고 싶다면 뭐야? 일단 현장에 가서 건물을 보라니, 건물이 개수를 세어보는 거야. 몇 개가, 이 큰 건물 내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이제 등기부 보라니, 등기부. 이 큰 건물 표제부 안에 건물이 몇 개 있는가? 근데 건물이 몇 개뿐이 없어요, 지금. 네 개 있죠? 서로 상의하지 않죠? 같지 않죠? 상의하죠? 그럼 사라고는 얘기야, 사지 말라는 얘기니까. 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이 전체 있죠?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뭐라고? 1동,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1동 건물 전부에 뭘 뒀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때 그냥 1등기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전부란 말이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부. 왜? 이걸 만약에 생각 안 하면 그냥 읽으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서 뭐 그냥 그 아침에 점심 잘 먹으면 맞고 근데 뭐야 점심 먹고 나서 소화 안 되면 틀리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는 게 이게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전부란 말이 꼭 왔는지 그냥 부동산 1등기 기록이 아니고 무슨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전부가 들어가 있는다 그게 두 번째 꼭 기억할 사항이다 이제 문제. 그 세 번째 기억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세 번째 기억할 사항은 자 여기서 만약에 뭐야 여기서 무슨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일반적인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죠 근데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요 두 개니까 1등기 기록을 뭐 이렇게 1동 건물 뭐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분 건물이라나 이 전유 부분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은 같은 개념이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 구분 건물 표제부 있죠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구분 건물의 등기, 자, 1등기 기록의 편성은 1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골구로 구성한다. 뭘 빼먹었어, 이거? 표제부 빼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예요, 이거 아파트.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응? 어? 표제부 몇 개라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45페이지, 자, 45페이지 거기 쌍가로서 한번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뭐라고? 원칙의 예외, 선한처 원칙의 예외. 아, 그래서 거기, 자, 1번, 자, 1부동산 등기법은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줄 치세요, 여기.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자, 그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고? 1등기 기록 사용한다 써놨죠? 그거 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자,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줄 치세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1동 건물 표제부, 그 표제부 동그라미. 각각의 전유부 표제부, 그 표제부 동그라미. 그 표제부를 빼먹었다는 얘기, 시험 문제 낼 때. 그 표제부하고 뭐라고? 갑구, 을구로 뭐 한다는 얘기, 이거. 구성한다. 구성한다. 그죠? 근데 다만,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의 등기는 없으며, 그 귀약상 공용 있죠? 귀약상. 귀약상 공용부분 출시돼요. 뭐 만든다고? 표제부만 둔다. 갑골구가 필요 없다. 왜? 그게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실이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팔아먹지 못하니까 갑골구가 필요 없다. 그 얘기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어디? 그 4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예, 동그라미 3번에 구분 건물 표제부 얘기입니다. 구분 표제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니까 이게 여러분 몇 번째 볼사항이냐면 세 번째 볼사항이다. 몇 번째 볼사항이라고? 세 번째 볼사항이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볼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이 1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 두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상단 하단 위에로 나눴다. 그래서 위에는 1동 건물 표시를 해요. 1동 건물 전체 표시를 해요. 1동 건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제목이 뭐냐면 대지권의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무슨 표시라고?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 등기 한다. 이게 토지 표시 등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 있죠? 이 구분 건물 상단에는 뭐예요? 상단에는 자, 당연히 각 구분 건물, 각 전유 부분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표시를 해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한다? 이게 대지권 표시를 한다. 이게 대지권 표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46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 거기 별표 좀 해두시고, 9번 건물 표지에 별표 해두시고, 줄쳐보자. 그래서 뭐라고? 1동 건물 표지부에는, 자, 줄치세요. 1동 건물 표지부에 얘는 1동 건물 표시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줄치세요. 대지권에 뭐라고? 목적인 토지 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럼 4번에 거기 전유부분 표지부에는 그 각 전유부분 건물 표지부도 전유부분 건물 표시와 거기 대지권 표시란 써있죠? 이렇게 뭐하고 뭐로 나왔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그 다음에 뭐라고? 대지권 표시로 나왔다는 점. 그 네 번째 불상이 뭐냐? 이 네 번째 불상은 이 대지권 표시는 말 그대로 이 구분 건물이 평수에 따라서 땅에서 해서 갖는 뭐 지분 있죠? 땅 지분이 뭐예요?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지권 표시는 당연히 어디에 구분 건물 표지에 써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 대지권 표시를 일동 건물 표지에 쓴다 그러면 친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 노트 보시면 노트에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를 자 초래놨습니다. 몇 페이지에? 32쪽. 그 32쪽 보시면 자 노트입니다. 노트 책이 아니라 노트. 자 노트 32쪽에 등기부를 초래놨는데 이 등기부 옛날에는 작년 초만 해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옆으로. 근데 이제 국가가 종이 아끼려고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종이 아끼려고. 그럼 맨 위가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죠. 표제부. 표제. 근데 그 표제부에 그러면 그 소재 지번이 서울특 표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고 학교 아파트가 건물 명칭이죠? 거기 101동이라고 돼 있는 게 그게 건물 번호예요. 그게 뭐라고? 건물 번호. 그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동동 하지 말고 몇동 하지 말고 뭐라고? 건물 번호구나.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건물 번호예요. 왜 건물 번호가 왜 필요하다고? 등기부 처리하려고. 등기부 순서대로 처리하려고 필요하다고. 그 101동이 102동보다 먼저 처리해져 있어야죠. 순서가. 그 순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아래 보면 제목이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이 큰 건물이 깔고 앉은 전체 토지를 얘기한 거예요. 전체 토지. 21,345라고. 지목은 대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게 토지 등기부에서 올라온 거예요. 어디서 올라왔다고? 토지 등기부에서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표제부가 두 개인데, 또 그 표제부가 뭐예요? 이제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죠? 표제부가 두 개 그러니까. 자, 큰 건물 표제부가 있고, 내가 사는 표제부가 있고. 내가 사는 표제부는 뭐예요? 건물 번호가 1층에 101호죠? 근데 거기는 어차피 큰 건물 안에 있으니까, 뭘 안 써놓은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이라는 소재지분을 뺐어.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큰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가 이제 제목이 이제 뭐예요? 대지권의 표시야. 무슨 표시라고? 대지권의 표시가 제목이야. 그럼 대지권에 표시된 게는 어디 하는 거라고? 구분 건물 전유부분 표제부에 쓰는 거죠?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지권의 종류가 있고, 대지권 비율이 있는데, 오타예요. 만천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21,000이었죠? 21,345원에 뭐예요? 59.99죠? 그게 땅 지분이야. 써놓으세요. 그게 땅 지분이라고. 무슨 지분이라고? 땅 지분이야. 건물 평수에 따라서 뭐예요? 건물 평수가 높은 데가 뭘 많이 갖는 거 있고 땅 지분을 많이 갖는 거죠? 그 얘기 지금. 근데 우리 대지권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거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옛날에 청계천을 철거하면서 이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성남시로 가거나 자 신림동 난곡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상계동으로 가든가 흑석동 가든가. 옛날에 봉천동 있죠? 그런 이 땅 산에다가 여기다 무허가 건물 짓고 판자집 짓고 살았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뭐 양성해 주면서 여기다 이제 개발번호사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 땅은 시 땅이야. 땅은. 건물만 소유권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대지권이란 땅의 권리가 없어. 근데 땅의 권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자, 이 토지가 만약에 네 개가 있다 생각해 보자. 그러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야.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구분 건물 빌려주고 분양을 했어. 분양했으면 분양받은 사람은 이 건물 소유권은 땅에 대한 권리도 소유권이죠? 그럼 땅에 대한 권리라는 건 뭐예요? 땅이 깔고 있는 게 지목이 뭐니까? 대지니까. 지목이 대죠? 대지죠? 이 대지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 갖는 거. 이게 대지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면, 내 땅이 다 이게 내 땅이에요. 건물일까? 이게 다 내 땅이야. 근데 아파트나 빌라는 내 땅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뭐만 있는 거예요, 이거?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게 대지권이야. 그러면, 만약에 지상권자가
남의 땅의 지상권자가 이, 자, 빌라 짓고 분양했어. 그 사는 사람은 뭘 알고 산 거야, 지금? 땅이 지상권이라는 걸 알고 샀겠지. 응? 그럼 가격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싸겠지. 그 이걸,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매달 뭐라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매달 뭘 갖다 줘야 돼요? 치료 줘야 되겠지. 치료, 땅 사는 거 줘야 되겠지. 그게,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지방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응? 아예, 서울에도 아예 뭐가 없는 게 땅의 권리가 없는 것도 있는데. 건물만 소유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권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분양받는 사람은 땅에 대한 대지권이 전세권이고, 임차권 위에 건축업자가 임차권자인데 임차권이 졌으면 땅에 대한 권리가 임차권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은 내 땅이 어딘지 그 관심 없어. 나는 뭐가 있다고? 그냥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보면 그 땅 사용 권리 중에 뭐예요? 그 여기 무슨 저 테니스장도 있고 막 그러죠? 난 그거 되게 이해가 안 돼. 테니스장, 아니, 테니스 치고 싶진 않아. 왜냐면 난 그런 거 별로 싫어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막, 이, 뭐, 기구 들고 움직이는 거 있죠? 나 그거 싫어해. 내가 직접 뭐, 농구 한다든가, 이렇게 축구 한다든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아, 왜냐면, 다른 건 기구가 비싸. 이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이게 싸갖고, 농구 한다든가, 이렇게 축구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막, 그냥, 이거, 괜히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팔라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서,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는 테니스장은 이 공동,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되는 데 아니에요? 이용되죠? 근데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왜? 지네들끼리 뭐 해놓고서 무슨 회원 모집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 있잖아, 그거. 그게 공용 부분 아니에요, 그것도? 공용 부분이죠? 그래요. 근데 공용 부분인데 여러분 가보세요. 누구세요? 물어보고, 뭐, 회원이세요? 막 물어보고 그런 것 같은데?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없었던 걸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땅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생긴 말이냐면 84년도에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얘기야. 84년 전이라면 이 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이거. 그 말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에 이 대지권 표시란 말이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런데 왜 그 말이 생기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 단독건물을 뭐예요? 단독건물을 취득할 때 이 단독건물을 취득할 때 어디에 건물에 뭐예요? 건물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토지 소유자가 갑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 두 개가 똑같은지. 왜냐면 지상권자나 임차권자가 땅 위에 뭘 짓고 건물 짓고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 확인을 해야 돼. 꼭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은지. 그럼 공인중개사는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부정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틀릴 수 있다는 부정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다를 수 있다. 괜히 그 사무실 앞에서 보증범 들어놓고 괜히 저기 하지나 말고, 항상 뭐라고 다를 수도 있다는 그 부정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항상 부정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가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사기꾼이 여튼 해도 절대 다르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건물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디에도 이 땅에도 이전 등기를 맞춰야 되고 어디에도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 이렇게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와 건물을 자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아파트든 빌라든 다 똑같다는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집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만약에 건축업자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건축업자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 토지에다가 이 자기 토지에다가 뭐예요 자기 토지에다가 1번에서 토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면적이 400제곱미터는 이 토지에다가 자 1번 뭐예요 빌라를 줬다는 게 소유권을 줬는 게 누가 갑이라는 건축업자가 이 빌라를 지고 분양을 한다는 게 그럼 어디에다가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란 말이 없었지 각자 건물이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갑이 뭐예요 모여놓고 이렇게 갑이 뭐예요 이렇게 자 보존등기 마치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ABCD한테 이렇게 A BCD한테 뭐예요 분양을 했죠 분양했다는 건 이전등기 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네 사람한테 분양했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도 일반 단독건물과 마찬가지로 여기다 뭐라고 2번에서 갑의 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일부 전등기 누구한테 A한테
3번 갑에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일부 전 등기 B한테 4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 전 등기 뭐예요? C한테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자 여기도 5번 갑의 지분 일부 전 등기 뭐예요? D한테 그죠? 지분을 4분의 1씩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84년도에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트라는 사람이 이 제트라는 사람이 D한테 뭐예요? 101호를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부 확인하죠? 소유권이 있는지? 건물에 확인하죠? D가 맞죠? 101호 D. 근데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D가 있다는 거 확인됐죠? 그러면 여기도 이전등기 한다는 게 제트라고 여기도 이전등기 하고 제트 앞으로 여기다 이제 토지등기부에도 이전등기 해야 되겠죠? 여기다 번호 몇 번? 6번 뭐예요? 6번. 이제는 뭐예요? 이 D에 4분의 1이 뭐예요? D의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전등기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제트한테.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는 뭐예요? 구분 건물이 빌라가 네 채뿐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아파트가 뭐예요? 2000세대, 3000세대, 막 5000세대 해봐요. 5000세대. 그럼 5000세대는 뭐예요? 각자 등기부는 뭐예요? 그 동 따라서 이제 몇 개씩 뭐야 200개, 200개씩 쭉 있겠죠? 그러면 5000개가 다 있는 거야 자기 등기부가. 근데 토지 등기부는 자 집합 건물은 하나에 한 토지 위에 지라고 뭐예요? 합병해서 지라고 한 토지 하나 되죠?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건설에서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5천명이 써 있는 거예요 5천명이 예? 제가 경험칙상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친부는 가갖고 등기부 등본 열람하려고 갔더니 아침에 일찍 갔어요 기다리기 싫어서 그런데 뭐예요 저 못 찾았어 어딘지를 모르는 거 아무리 쳐다봐도 못 찾아 5천명을 막 이전 등기하고 섞어 됐는데 어떻게 찾겠어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구는 어떤 직원들은 뭐예요? 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넣더라고. 거기 등기관 직원들은 거기다. 그리고 등기관들이 이렇게 책상을 조금 열어놔. 거기 다 집어넣죠. 이렇게 하얀 봉투를 막 다 집어넣죠. 어? 그 나도 거기다 봉투 넣을 뻔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법무사들은 급행료 받고 빨리 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그냥 뭐야 그냥 못 찾고 헤매고 뭐 저기 하고 그래서 뭐 빨리 보세요 막 그런 소리라 듣고 그래서 등본 딜라 그랬더니 얼마 달라냐면 18만원이야 18만원 욕 나올 뻔했어 이만큼 두꺼우니까 그걸 뭐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뛰냐는 게 얼마나 국민이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이 국가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토지등기부를 뭐에 기능을 이 토지등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살지만 토지등기 본 적이 없죠? 왜냐면 토지등기 있긴 있는데 기능적으로 쓰질 않으니까 있긴 있어. 근데 이 기능은 어디로 건물 등기로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표제부에 이 내용을 어디로 옮긴 거야 지금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로 여기다 옮긴 거야 여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쓰고 대지권에 뭐 땅을 그 건물을 뭐야 그 아파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뭐예요 토지 표시가 전체 면적이 400이니까 여기다 쓰라 아까 우리 아까 이 책에서는 21,000 있죠? 21,340.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제목을 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예요? 신림동 뭐라고? 100번지 대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400제곱미터다.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거야 지금? 토지 등기부에서 올라온 거야. 표제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101호, 102호 이 평수가 다 뭐예요? 똑같이 30평대라면, 자, 이 건물 소유권자가 땅 400을 균등하게 네 토막으로 나눠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대지권 비율을 하니까 여기 아래다가 이제 대지권 표시라는 뭐예요 표시라고 쓰고 여기다 뭐예요 그 땅 지분을 얼마씩 대지권 비율을 얼마씩 써라는 게 400분의 100 이렇게 써라는 게요 어떤 등기부상에 그러면 당연히 앞에다가는 이제 뭐예요 앞에다가는 아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두고 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말만 건물 등기부지 이 땅에 대한 대지권 땅에 대한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지금 뭐예요 말만 건물 등기부지 뭐예요 이건 뭐냐면 위에는 건물 등기부 밑에는 뭐라고 토지 등기부 두 개를 뭐 해놓은 거야 지금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붙여놓은 거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문제 밑법 배우죠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배우면 뭐라고 이제 배우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이라는 권리하고 이게 분리해서 뭐하지 말라는 게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뭐해 두 개를 붙여놓고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이다. 일체성 이 두 개를 땅하고 건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Z가 얘한테 뭐예요? 101호를 사면 모두 같이 사는 걸로 400분의 100을 이렇게 뭐예요? 101호를 사면 뭘 사면? 101호를 사면 뭐예요? 100을 사면 모두 취득하는 걸로 400분의 100도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 여기다 등기하면 두 개를 같이 사는 걸로 취급하겠다는 게 그렇게 정해놨어요.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하여튼 내가 정해놨다고 생각하고 괜히 뭐 틀리지 말고 누가 정해놓은 거라고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 그러면 그럼 굳이 이제 뭐예요? 옛날처럼 여기다 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뭐예요? 여기다 건물 등기 이전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까지 효력이 미치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아파트는 어? 그러니까 굳이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 등기할 필요 없어졌다는 게 그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뭐라 쓰냐면 아 여기다 2번 해놓고 이제 이전 등기라 쓰지 말고 뭐라 쓰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라고 쓰고 여기다 뭐예요?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합격 빌라가 써있자 합격 빌라가 있다라고 써놓으라는 얘기 이렇게 날짜 써놓고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에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이 빌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토지등기만 남았어. 토지등기 나와보니까 이 땅 위에 뭐가 있다고 합격 빌라가 있다는 게 표시가 되겠지.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 아까 저 권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대지권이 권리가 네 개라고 그랬죠? 소유권이 대지권은 어디에다 갑구에다 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금은 어디다 쓰고 있고 을구에다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 이걸 우리가 대지권 뜻에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다섯 번째 볼 사항이 이 두 개를 뭐예요. 두 개를 어디에 이걸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한다고 얘기하고 이 대지권 등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해당되는 사항란에 해당되는 게 해당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해당되고 소유권이 아닌 건 을구에 해당하니까 이걸 우리가 해당구 사항란이라 해요, 사항란. 그러면 이 사항란에는 뭐라 무슨 등기한다고?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이 대지권 뜻등기를, 이 뜻등기를 어디다 쓴다고? 사항란에 뭐예요? 뜻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 촉탁 등기한다는 틀린 거예요. 지금 직권해야 돼. 그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뜻이니까 여기 시읒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대지권 뜻 등기를 또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려. 어떠하는 거냐면 이거 어떠하는 게 있죠? 이게 시읒이니까 사항란. 어떠한다고? 사항란이라는 거 갑골구의 사항란에 이 뜻 등기를, 어? 뜻 등기를 사항란에 한다는 게 뜻 등기를. 그래서 이 대지권 뜻 등기를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불상이 이 얘기다.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대지권 뜻 등기는 뭐예요? 사항란에. 이게 몇 번째? 이게 다섯 번째 불상이다. 다섯 번째 불상이다. 항상 대지권 뜻 등기는 직권은 어디 사항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이건 표제부에 쓰면 안 되지. 갑구나 을구에 쓰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그 여섯 번째 불상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러분. 자. 어딜 보시냐면, 자, 뒤에, 자, 180,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 보자. 그 본 김에. 자, 아까 넘어갔는데? 임차권.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이 어디 붙었냐? 금방 봤는데, 목차를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다시 목차를 보시면, 목차의 등기법에 구분 건물이 어디 써있냐? 강론. 소유권 이외에. 171페이지에요? 170이요? 170페이지 보세요. 170페이지. 자, 여러분, 171페이지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 나오는데, 어디 보시냐 하면, 자, 거기, 3페이지 보세요. 자, 7번 대지사용권, 대지권 얘기 나오죠?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자, 일단, 거기 174페이지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174페이지, 대지권 얘기 나오죠? 대지권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자, 그 쌍가루 3번에 대지권 얘기 나와서 의의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 구분 건물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자, 대지 사용권 중에서, 뭐하고 분리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는 거, 이거. 처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얘기했죠? 자, 그래서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줄 쳐봅니다. 줄 쳐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앞에다 별표 두시고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면
등기관 뭐라고? 치권으로 토지 등기구에 해당되는 뭐예요? 해당구에 권리 및 기타 사항 난에 대주권 무슨 등기 한다고 이거 뜻 등기 한다. 뜻 등기 한다 쓰였죠? 그래서 항상 이 대주권 등기는 어떠 하는 거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런 걸 우리가 대주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주권 등기를 하고 그 대주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사항 난에 무슨 등기 한다고 뜻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직권으로 이렇게 등기하면 등기하면 이와 같은 대지권 등기된 이후에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이 뭐 한다는 게 이거 금지가 된다. 이게 금지된다. 그래서 거기 자 따라서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대지권 뭐예요? 대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뭐예요? 소유권만을 분리처분하는 것이나 건물만의 소유권을 분리처분하는 건 뭐 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뜻 등기가 다 돼 있으면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이 두 개를 같이 사는 거니까 일체성의 원리니까 이 건물만 살 수가 없죠. 토지까지 다 산다고 정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토지 등기부에 여기다 등기하면 토지에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굳이 다시 토지 등기 한다 안 한다. 이전 등기 안 한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다섯 번째 불상이고 여섯 번째 불상은 거기 뭐예요? 동그라미 위번에 그 분리처분에 대한 전유분과 대지상권 일체성 있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서 전유부분과 대지권에 대한 일체적 처분에 대한 등기는 어디에만 건물 등기만 하게 되면 토지 등기부에 일을 뭐예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지금 안 해도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다시 분리처분 등기가 금지됐으니까 거기 175페이지에 거기 4번 소유권이 모일 때 대지권일 때 나오죠? 자 대지권 이제 그 4번 이제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 제한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대지권 뜻 등기에 대한 토지에는 절대 뭐하고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도 못하고 또 뭐 못한다는 게 이거 저당권 등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그래서 그 저당권은 디귿에 있으니까 니은을 먼저 보면 자 건물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래서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이전 등기 못하는 거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디귿 저당권 등기 대한 그래서 A에 뭐라고 대주권 뜻 등기가 된 토지에 저당권 등기 못하고 B에 건물만에 뭐라고 저당 등기 못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가능한 등기가 6번 거기 별표 두시고 뭐예요? 분리처분이 가능한 등기 그래서 기억 나오죠? 기억 소유권이 대주권일 때 자 거기 토지만에 대해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입전이 가능하다 에 기억 있죠? 그거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은 필요 없고, 디귿 있죠? 대주권 등기가 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뭐가 하나다고, 이거. 전세권 입장이 가능해서 있죠? 그거, 기억하고, 디귿 있죠? 두 가지만 보면 돼, 두 가지만. 자, 보세요. 이해해보자는 게. 그러면 여섯 번째 볼 사항이 뭐냐? 여섯 번째 볼 사항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일체성이 뭘까? 여기까지 일체성이, 이건 이해되죠? 뭐 하지 말라고? 나눠서 처분하지 말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자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자 건물 등기 후에 권리 처분에 등기를 하면 권리 뭐라고? 권리 처분에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게 토지까지 뭐 한다는 게 토지까지 미친다 이게 원래 왜 원래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대주권 등기 왜 이렇게 대주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대주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권리처분 등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친다 효력이 토지까지 이해되죠 이거 근데 요걸 갖고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친다는 게 뭐라 장난치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뭐라 바꾸냐면 자 대주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자 무슨 말을 집어넣냐면 건물만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다고 건물만이란 말을 집어넣는다 건물만을 그래서 이렇게 자 건물만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건물 등기에 건물만을 집어넣었다 보세요, 건물만. 자, 그러면 이 건물만이란 말은 이 들어가면 안 될 말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돼지꽃 등기는 뭐예요? 101호하고 400분의 100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사도록 돼 있는데 여기다 무슨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건물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둘 중에 뭐라는 얘기니까 둘 중에 토지 건물 중에 이거 건물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돼지꽃 등기 해놓고 건물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가 들어서 틀렸다는 게 그러니까 건물만이 들어가면 무슨 등기 안 되는 거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당연히 안 되지. 어? 왜? 이 건물만이라는 건 부동산 전부의 일부예요. 이거. 일부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지. 그럼 가능한 등기가 뭐예요? 가능한 등기 뭐예요? 전세권만 가능하겠지. 용익물권만. 그래서 뭐만 가능하다? 전세권만 가능하다. 전세권.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건물에 대해 임차권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 대지권 뜻등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나 뜻등기 한 다음에는 여기다 이전등기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놨으니까 건물에만 이전등기 하면 땅에 다 같이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 이 대지권 뜻등기 이후에는 이거 등기 이후에는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근데 이 토지등기부에는 뭐예요? 이 토지만이란 말을 안 써도 돼. 왜? 건물은 건물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까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물만이라고 써갖고 이제 답을 유도하지만 이 토지는 안 써도 돼.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다 보세요. 이런 질문이. 네, 여러분이 틀려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 어 왜? 이제 실망의 도를 벗어났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지상우에. 자 지상우에 뭐예요? 지상우에. 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뭐였다면 존재한다면 아니면 뭐예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 지상우에 건물이 뭐라고? 있는 뭐예요? 있는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생각해보죠. 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잘 틀리는 거고 어? 자 보세요. 뭐라고? 지상우에 뭐가 있다고? 건물이 있다. 그죠? 그럼 그 토지에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자, 그 입모양만 바로 합니다. 온지 X인지 이거 O에 X예요. O에 O. 왜? 땅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아파트는 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이라는 건 전부에 못하면 어디에 하면 돼요? 이거 일부에 가나 돼 이거 잘 틀려 이거 어 그래서 이걸 한 두 번 틀려보고 자 아까 얘기했죠 학원에서 틀려보고 직접 가서 맞으라고 어 시험장 가서 만약에 시험장 가서 틀리면 이거 개끗발이니까 하여튼 첫 끗발이 개끗발이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뭐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건물이 없는 부분에 일부의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지권 등기에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 무슨 부분에는 토지 등기부에 아 그럼 예컨대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만약에 여기 지금 이 뒤에 한 30가구가 사는데 아, 이 사람들이 아파트 그 분여에 찾아와서 아니면 그 자 어디에 그 대표자위에 찾아서 뭐라 얘기해요? 우리 여기다 이 땅에다가 뭐예요? 길 좀 지역권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해요.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겠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거 일부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지역권 등기 가능하다는 게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 땅에다만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 하죠? 어 지역권이나 지역권 등기 하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저당권 등기 하면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미치니까. 여기 저당권 등기나 된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 저당권하고 지역권하고 순위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순위는 뭐라고? 접수번호 봐야 되겠지. 순위번호 보면 안 되지. 접수번호 보지. 그래서 구분건물 얘기 나와서 뭐예요? 순위 나오면 그 지접이야. 지 뭐라고? 접수번호에 맨 끝에 그 대지권 뭐예요? 순서 나오면 뭐래 이게 접수번호 이게 순위번호 볼 수가 없지 접수번호 보지 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토지등기부에 토지만이 아니더라도 토지등기 절대 이전 등기 못해요. 왜 할 수가 없죠? 여기다 등기하면 안 되지. 건물에 등기하면 효력이 미치니까 뭐 안 된다고 또 저당권 등기 안 되지. 근데 가능한 등기가 뭐라고? 용익물권 하여튼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대지권 나오면 뭐예요? 이 딱 봐서 뭐가 써 있으면 저당권 등기 한다, 이전 등기 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근데 뭐가 써 있으면 용익물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이해하라는 게. 그래서 이전 등기 안 되지만 뭐는 한다는 게 지상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다음에 뭐라고? 임차권. 이런 등기는 뭐하다는 게 이런 등기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가능하다.
자, 이게 여섯 번째 불상인데, 일곱 번째는 아까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 만든다 그랬어요. 표제만 보니까, 그 표제만 드니까 뭐예요. 그걸 좀 봐달라, 그걸. 자, 그렇게 이해 두시고, 자, 구분 건물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뭐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풀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민할 거 없이, 자,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작년 문제예요. 11번 문제, 작년 문제. 자, 202페이지 작년 문제, 11번 문제, 작년 문제. 이래서, 작년 문제죠, 시험 문제. 자, 책표에서 202페이지 11번 문제 딱 봤어요. 딱 쳐다봤어. 어? 일단 가슴이 답답해, 그죠? 어, 실망하지 말고, 어?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그 여러분 답은 몇 번인데, 답은 뭐예요? 2번인데, 왜 답이 2번이냐 하게 되면, 일단 잘 모르지만, 거기, 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변경했을 때 구분 건물 소유자, 구분 건물 소유권의 명의자가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의 등기 명의를 뭐예요? 대의 동그라미 대의.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의가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 대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있다야. 뭐가 나오면 있다고? 대의하면 무조건 있다야. 하여튼 뭐예요? 무조건 대의 나오면 있다야. 그 여기 옳은 거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그냥 뭐예요? 그 젊은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만 찾고 찍어. 물어보면 몰라. 그냥 답만 맞는 거야, 그거. 대야 무조건 있단대요, 그냥. 그, 변치 않은 거야. 대야 무조건 있다야. 그게 답이야.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니. 1번을 틀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오기. 1번의 세 번째 줄에, 대지권 뜻이란 말이 나오죠? 대지권 뜻이란 말이 나와. 그 대지권 뜻은 아까 뭐예요? 사항란에 직권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직권이라는데, 그 1번에 뭐예요? 그 뒤에 건축물 소관청에 촉탁이란 말이 있어요, 촉탁. 그 직권하는 건데 촉탁 나오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뭘 이해하냐면, 법원에 가압류, 법원에, 이렇게 법원에, 법원에 뭐예요? 가압류, 가압류 등기 뭐예요?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기록한다. 잘 살펴보자는 게. 법원에 뭐가 있다고? 가압류 촉탁이 오게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기록한다 써놨죠? 그럼 이렇게 촉탁하고 직권이 같이 써있으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촉탁이서 촉탁 봐서 등기하면 되지. 왜 또 직권으로 또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 근데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뭐예요? 아직도 뭐라고? 저게 말이 안 되지? 그냥 직권하면 직권하는 거지. 촉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촉탁하면 촉탁받아서 하는 거지. 직권으로 또 직권이란 말이 쓰면 안 되지. 두 번, 글자를 두 번 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자, 뭐라고, 여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절대 뭐라고, 촉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니까 촉탁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하는 거지. 이건 신청해서, 이건 신청하는 거고, 이건 뭐야? 이건 신청하는 거고, 이 대지권 등기는 뭐야? 신청받아서 등기하고, 이 등기한 다음에 여기 땅, 이 땅에다가는 뭐야? 이건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한다는 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거기 보면, 일단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거기 순서가 나왔죠? 근데 맨 끝에 순위번호가 보이는데, 대지권 뭐예요? 순서는 지접이야. 순위번호가 아니야, 뭐라고? 접수번호야, 접수번호. 그래서 대지권, 자, 대지권 순서하면 뭐라고? 접수번호야. 아니, 건물 등기부에 등기한 거하고, 어디 땅에 등기한 거하고, 뭐요? 순위번호 어떻게 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접수번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잘 모르지만, 거기 구분 건물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4번의 첫 번째 줄에 건물만이란 단어가 나오죠? 건물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아래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저당권 등기하면 안 돼. 에? 그건 다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하는 거지. 건물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도 저당권 등기하는데 거기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등기는 뭐만 되는 거니까. 용인 물건만 된다니까. 그걸 자꾸만 생각을 해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문제 봐서 구분 건물 문제가 나오는데 저당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니까.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자, 이게 깊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깊이 요하지 않으니까 그 개념을 잘 문제를 보고서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등기부 다른 거는 이제 그 폐쇄 등기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어디만 이제 보시냐면 참고적으로 넘겨보시면 거기 51페이지 등기기록의 열람과 거기 나오죠? 어, 그래요. 거기 등기기록의 열람하고 이제 등본기업의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자,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가 이제 가능한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 이 등기부 있죠? 이 등기부와 그 다음에 자 신청서 기타 뭐가 있어요? 기타 부속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등본 교부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해 이거. 열람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 기타 부속서류 있죠? 이 기타 부속서류는 자 누구든지 보면 안 돼. 이해 관련 이해 관계 뭐예요? 이해 관계 있는 부분이 있죠?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봐요. 말을 바꾸면 뭐예요? 누구만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관계인만 본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타 부속서류는, 자, 동의서, 촉탁서, 그 다음에 뭐예요? 통지서, 이런 게 부속서류예요. 그 미성년자고 법률행위 했는데 소송 중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뭐 다툼이 있어. 그 소정 관계자만 가서 뭐예요? 이건 이제 동의서가 첨부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나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교부가 안 돼. 뭐만 가능한 거, 이거. 열람만 돼, 열람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거기 뭘 봐서, 여러분, 자, 51페이지에, 자, 거기 등기부에 열람 써놨죠? 자, 열람 써놨는데, 거기 P 있죠? P. P를 주셔놓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를 열람할 때는 누구만 이해 관계가 있는 뭐에 있음을 요한다. 써놨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본다 그러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만 좀 이해해 주자, 그 내용만.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지금 현재 뭐에요? 지금 현재 3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나오죠? 발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게 전부 증명서가 몇 개에요? 두 개에요, 전부 증명서가.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가 몇 개예요 이거? 세 개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 있죠? 그 만약에 말소사항 포함해서 떼어달라면 그 옛날에 있던 말소된 것까지 다 떼어주는 거야. 근데 유효사항만 떼어달라 그러면 뭐예요?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가 몇 개 있어요 이거? 세 개 있어요 세 개. 일부 증명서 세 개 있죠? 그래서 특정인 집은 현재 소유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하고 초본 틀리죠? 주민등록 초본은 뭐예요? 초본은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군대 어디 갔다고 있고 다 군복까지 다 써 있어 거기. 그거 보면 그 남편이 방이었는지 금방 알아 거기 다 써 있어 거기. 괜히 여기서 뭐 특공대 나왔더니 그런 해소리 하는 사람 그 뛰어보면 딱 나와 거기. 나오니까 그러듯이 이 등기부 초본은 일부 초본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이 지분을 상속받은 건지 매매를 산 건지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지분이 거기가 지분 취득이로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부가 몇 개라고? 두 개. 일부가 몇 개라고? 세 개니까. 자, 전부는 두 개가 현재 말소사항이고 종이학길라고 뭐예요? 그 말소사항은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현재 무슨 사항만? 유효사항만 떨어진 게 있다. 그래서 일부 세 개다 이렇게 그냥 뭐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누구든지 여기 2번에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로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부속서는 누구 많이 보니까? 이해 관계 많이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는 이제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 시간을, 하여튼 무조건 이 기출문제 풀이는 몇 시, 5시 전에 무조건 끝납니다. 이해했죠? 조금 쉬었다가 지금, 좀 쉬세요. 그럼 3시부터 하겠습니다. 3시부터. 5시 전까지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응?